저 목소리 크게 안 내도 돼요?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저 트레이너 방세별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페스티비와 함께 운동 방송을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힙 위주의 하체 운동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한 복근 운동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분들 그리고 트레이너분들마다 뭐 운동 방법이나 뭐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유의하시면서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바로 올려주시면 답해 드릴게요. 네, 운동 시작할까요? 네. 저 왜 이렇게 조용히 하면 되나요? 오늘 힙 위주의 하체 운동입니다. 네? 동작에서 어떻게 더 신경을 쓰면서 어디? 동작에서 어떻게 더 신경을 쓰면서 하면 좋을까요? 아, 엉덩이를 살짝 뒤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등근이 조금 이완되는 느낌으로 해서 뒤로 쭉 밀어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잘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다. 여성분들이 특판되는 건 아니죠? 네, 남녀분들 다 하실 수 있고요. 이거 스쿼트 같은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끝에서 운동하고 끝에서 쪼는 것까지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벌써 프리모 얘기 나오는데? 네? 프리모 얘기 나오는데?
프리모. 제가 좀 땀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번들거릴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됐어요. 많이 보고 계신가요? 많이 보고 계세요? 많이 보고 계세요? 아, 확인 안 돼요. 저 이제 와이드 스쿼트랑 점핑. 와이드 스쿼트랑 이제 점핑 잭 동작을 같이 묶어서 할 거예요. 인사 여기 센터 물어보시길래 같이 차 인사하실 수 있으신다고. 인사만? 인터뷰? 그냥 아니 인터뷰는 아닌데 그냥 저 위치랑 이런 거 사장님 불러. 아 이 사장님. 아니 나 지금 고객님. 아 아니 그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저희 센터는 신천역 맥도날드
되게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머슬 라이프예요. 그래서 저희 1대1 샵이라서 조금 운동하시기에 좀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네 되게 잘 알려드리니까 많이 오세요. 말랐는데 운동한다고 해서 스트레스처럼 볼륨을 변할 수 있느냐? 아, 마르신 분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운동의 그 강도나 아니면 식단 같은 것도 잘 지켜주시면서 운동해주시면 충분히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단기간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힙이 잘 발달되더라고요. 근데 얘 단품? 얘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묶어서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세트로 묶어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체 운동이나 다른 운동도 똑같은데 하나만 하진 않고요. 이렇게 여러 개로 묶어서 진행을 하면 여자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스트레스처럼 무게를 안 들고 네, 그럼요. 빈바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뭐 점핑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힙 운동 따로 해주셔도 추가해 주셔도 되시고요. 아, 숨 차네요. 김영준 선생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름 불러주시나요? 김영준 김영준 선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축하드려요.
아 정말요? 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주미 언니 생일이거든요. 그 저 MOM 주미 언니 생일이라서 축하드린다고 하고 싶어요. 아 주미 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에 방송 있으시죠? 꼭 시청해요. 저 이거 벤치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프 데드리프트랑요. 그리고 엉덩이 이제 두 다리 V자로 업 시키는 거랑 업런지까지 세 가지 동작 같이 할 거예요. 벌써 땀이 흘러가 있어요. 심으뜬 선수 거랑 정민혜 선수 거랑도 되게 많이 시청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두 분이 그 스타일이 되게 다르셔서 정민혜 선수는 진짜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키요. 키는 66이고요. 몸무게 좀 부끄러워서 아직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빠지면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운동은 두 개씩 해야 되냐고.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더 효율적으로 그 부위에 집중을 하고 더 트레이닝이 될 수 있어서. 아, 숨 차요. 그 트레이너분들마다, 선수분들마다 제가 스타일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제 스타일은, 그리고 또 제가 배워온 거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많이 진행했고요. 여자분들은 고중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땀이 많아요. 땀이 많아서 이해해 주세요. 아, 누가요? 네. 네, 진짜 힘들어요. 네. 아셔서 더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스타일이라서 중간에. 저는 웨이트는 한 50분에서 1시간 안에 복근까지 다 끝내고요. 그리고 유산소는 이제 시간이 많으면 1시간까지는 타는데 요즘에는 오전에 한 40분 정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러닝. 러닝 올림픽 공원. 시간 되시면은 한 번씩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후배님. 어? 누구? 어,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베스트 바디 지금 여신이라고. 어? 정말요? 누구시지? 어, 감사합니다. 저 물 좀만 더 떠올게요. 아, 안녕하세요, 공감배님. 라스트, 언니. 다시 쭉, 다리 골반 너비. 좀 더 넓게. 자, 시작. 무릎 뒤로 업. 둘, 업. 넷. 아. 저는 힙 운동하면 좀 그날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되게 자극이 많이 오더라고요. 바로 거의 그 다음날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묶어서 하는 날에는 좀 바로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극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않았어요? 아, 네. 이거 힙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앞꿈치로 올라가시지 마시고요. 뒤꿈치를 더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서 끝까지 밀어 올리셔야 돼요. 살짝 이렇게 걸치시거나 하시면은 저도 힘이 안 들어가는데 완전 밀어서 힙까지 쪼아주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자극이 커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거는 초보분들에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힘이 들 뿐인데 위험하거나 이런 건 없고 운동하실 때 항상 집중하셔서 하셔야지만 부상 방지, 다치지 않게 운동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니면 스텝퍼 조금 작은 걸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팬츠님이시라고요? 아, 팔로이. 네, 패치는 하겠습니다. 아, 제가 친구 신청을 잘 안 받아서 죄송해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 이제 이 운동은 이제 3세트 끝났고요. 이제 힙 케이블로 힙하고 런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어요. 이거 커프인데 얘로 발목에다 묶어서 케이블로 힙 운동할 거고요. 이거 많이 없으시면은 저는 스트랩 감아서 했거든요. 발목에다가 그렇게 해주셔도 단단하게 잘 묶이더라고요. 챔피언.
근육 운동하실 때 일직선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보다는 사선 바깥쪽으로 밀어내시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엉덩이에 더 자극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지금 열광 지구처럼 나오고. 아 정말요? 땀. 땀광. 땀광이에요. 덥다. 땀 많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땀 되게 많이 나네요. 오, 정말요? 사선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땀이 더 나는 것 같다고. 네, 김영규 선수님께서. 맞아요. 지금. 이거 한 세트 더 하고, 복근으로 넘어갈까요? 한 개 더 할까요? 복근으로 넘어갈게요. 아니요, 이거 한 번 더 하고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면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아, 말로. 중현 오빠다. 중현 오빠, 안녕하세요. 와. 이거 한 세트만 더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아, 베스트 만지 말고 머슬 라이프로 오세요. 근데 여기 샵이라서 개인 운동은 안 되니까 등록? 복근 운동은 디클라인으로 레그 레이즈 하고 거기서 바로 크런치 넘어서 하는 거 할게요. 좀만 호흡 좀 하고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빨리 빼고 싶어요. 뭔가 족쇄 차고 있는 느낌이라. 숨 되게 참아 봐요, 말할 때. 숨 되게 참아.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들 지금 모여서 보시는 것 같아요.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보고 계시니까 되게 부끄러워요. 네. 그럼요. 오세요. 아, 김혜선 님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지훈이도.
어, 정말요?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 방송 볼게요. 손아코 대표님. 아, 네, 볼게요. 본방사수. 아. 제가 심으뜬 선수 것도 보고 정미리 선수 것도 봤는데 제가 땀을 제일 많이 닦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수건 안 쓰시던데요. 그쵸? 아 정말요? 아 저 운동할 때 제일 창피한 게 땀이 너무 많아서. 근데 너무 많아요 진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다 젖었어요. 티 안 나는 걸로. 마지막 세트 가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이번에 호주 대회에 나가서 저희 나라 선수님들 되게 많이 상 받으셨더라고요. 부러워요. 축하드립니다. 아, 저 다행입니다. 아 저요? 아, 가고 싶은데 살을 못 빼서 못 가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보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저 운동 다 했어요. 어떻게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떤 걸로 하죠? 혹시 더 배우고 싶으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 아 유리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변태처럼 보고 계셨다고. 나중에 한번 같이 운동 같이 해요. 꼭이요. 네. 아, 저 운동 뭐 해드릴까요? 어떤 게 될까요? 와이드 스쿼트 할까요? 저 와이드 스쿼트를 하고 한 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덥네요. 드릴까요? 와이드 스쿼트 동작. 어머 괜찮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저거? 와이드 스쿼트 동작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와이드 스쿼트가 사실은 원래는 엉덩이 이렇게 많이 빼진 않는데 힙 위주로 운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엉덩이 더 많이 이완시켜주고 올라오실 때 저는 살짝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조금 밀어 올리는 편이고요. 무릎이랑 발끝이랑 항상 같은 쪽으로. 발끝이 바깥쪽으로 가는데 무릎이 안으로 말리시게 되면 무릎에 많이 손상이 가니까 항상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시고 올라오실 때도 안쪽 근육 밀어 올리시면서 끝에는 힙까지 쪼아주시는 거.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많이 들으실 필요 없고요. 저처럼 오늘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동작을 섞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할까요? 너무 어색해. 네? 질문 시간. 여기요? 네. 하나다! 하나야!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제가 창피하다고 보지 말라 그랬는데. 맞아요.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벌써 끝난 시간이. 저는 오늘 좀 빨리 해서 빨리 끝난 편이고요. 거의 한, 원래는 20개씩. 3세트에서 5세트 사이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만 해도 1시간이 좀 넘거든요. 그리고 유산소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뭐 1시간 정도 타면 좋고 안 되면 뭐 30분 이상은 꼭 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일을 1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시간이 없어서 매일? 네, 매일 토요일은 이제 제가 수업 있을 때 하고 아침에 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수업하고 그리고 좀 여유롭게 집에 가는 편이에요. 다음 방송이요? 다음 방송은 저희 여기 계시는 그 촬영하시는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자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되게 부담 가졌었는데 막상 하니까 운동하느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물어봐 주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지금처럼 두 가지씩 묶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혼자 할 때 되게 심심하거든요. 운동하면은. 근데 이렇게 묶어서 하면 심심할 틈이 없어요. 조금 쉬고 바로 하면 되니까. 그쵸. 동작만 잘 익힌다면은 어떤 동작이든 묶어서 그 부위에 뭐 만약에 힙 위쪽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 위쪽 운동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묶어서 해주고 밑에서 끌어올리는 동작 해주시려면 그 밑에 동작 두 가지 묶어서 해주시고 하시면은 진짜 시간 빨리 가고 진짜 힘들어요. 다음에 스태프 씨 영상 보고 따라하세요. 네. 제 영상 보고 따라. 네. 맞아요. 네, 마무리할까요? 죄송해요, 자꾸 마무리한다 그래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음에 또 화면 많이 봐주세요. 안녕.